정의당 관련된 얘기가 많이 좀 있네요. 몇 번 있네요. 정의당 얘기는 질문이 없으니까 먼저 시작할까요?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에 다 전원 가결. 네. 그리고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그 전날에 이제 전체 문자를 당원분들한테 다 그 보내기도 했고요. 그 가결 이후에는 탈당하겠다라는 게시판이 지금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요 정의당의 판단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의당은 네. 제가 예전부터 좀 얘기해 왔었는데, 우선 너무 자기네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네. 국민 전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다운 모습이 없다. 그동안 사실 많이 이제 이게 약간 개량화됐다 그럴까요? 네. 탈색됐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유? 원인? 그게 바로 사욕이에요. 아, 사욕이 지배를 해버렸군요. 네. 사실 한국의 진보가 대대적으로 변절하거나 맛이 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에 그 신자유주의가 한국과 전 세계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네. 그때 이제 많은 진보 세력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의 세계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 그러니까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뒤집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그로부터 이제 두려움 같은 걸 갖게 됐죠.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우리 밥줄 다 끊기고, 물론 이제 거기도 그런 상황에서도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뭐 총을 맞든 칼을 맞든 밥을 굶든 자기 길을 갈 텐데 네. 사욕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그렇죠.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서서히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한국의 뭐 정의당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진보 세력, 심지어 노동운동도 상당 부분 그렇게 되면서 개량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념 같은 걸 이제 버리는 거죠.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버리면서 서서히 이제 현실주의적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익을 추구하는 진보의 탈을 쓴 사익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녹색당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갈색당이라는 얘기도 갈색당. 네, 녹색 네. 녹색이 색이 맛이 가가지고 갈색이 됐던. 그러니까 녹색당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강경한 입장. 그래요? 을 보이고 있죠. 아, 정말 갈색당이 됐네요. 네. 3인당의 슐츠가 오히려 독일의 네. 총리가 좀 발을 빼고 싶어 하는 네. 모습을 보인다면 녹색당은 거의 이제 거의 뭐랄까 광적인 전쟁 지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갈색당이다. 이런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이게 진보 진영일수록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은 합리화를 정말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를 생산해서 만들어가지고 네.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정의당의 주장도 그거잖아요.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특권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모든 특권 다 내려놔라. 어떻게 들으면 또 맞는 말 같이 느껴지게끔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렇죠?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특권을 다 내려놓으려면 검찰 특권도 내려놔야죠. 그러네요. 네. 진짜 특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아, 검찰 특권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지금 네. 한국 사회 문제가 그 특권에 대해서도 내려놔라. 안 내려놓고 있잖아. 네. 근데 너만 내려놓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 게임에서 한쪽을 때리는 거랑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네. 이 정의당이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대선 시기에도 문제는 많았지만. 대선 끝나고 정의당을 지지하지 못했던 그 미안한 마음에 정의당이 후원금도 한 몇억, 막 6억인가요? 7억 이렇게 모아주기도 했고요. 그 국민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기에 많이 투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더 뽑고 싶은 진보정당. 아, 있구나. 기본소득당에 네. 몰표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좀 진보정당이 살 길. 그러니까 정의당 하면 뭘 떠올라요? 뭘 하고 싶어하는 당이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궁금한 당이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하는 그 이념성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상징되는 이념이 없네요. 그렇죠. 진보 정당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 뭐 강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보적인 목표들을 세운단 말이죠. 네.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표를 호소하는 게 진보 정당인데
정의당은 별 차별성이 없어요. 네. 민주당하고. 네. 국힘당이랑도 지금 차별성이 없어요.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본소득당은 확실하게 딱 당 이름만 들어도 기본소득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본소득은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의제 아닙니까? 따라 진보성이 그걸로 보장되는 거죠. 네. 정의당은 그런 게 없어요.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는 척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산으로 가게 되는. 아니 뭐 권력을 얻고 싶겠죠. 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고 네. 권력의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싶고 네. 그게 다 사욕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 당이 꼭 해내겠다. 기어이.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잃은 지 오래됐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정의당의 뭐 향로?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안타까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네. 완전히 바뀌지 않고서는. 민심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정당은 없지 않습니까?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민심에 대해서. 저 기본소득당 그 용혜인 의원 보면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적어다. 딱 한 명의 의석인데 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당시에 정말 맹활약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도 확 높아졌거든요. 네. 정말 스타가 됐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을 딱 반영한 의원이. 진보정당이 앞으로 좀 가져야 될 어떤 정체성? 이거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원이 많이 되면 좋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전 그런 점에서 차라리 기본소득당 같은 약간 규모가 작은 정당이 이름 자체를 기본소득당을 건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쟤들은 기본소득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뭐 기본사회당을 만들든 뭐 불평등을 혁파하는 당을 만들든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한테.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비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는 싫은데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걸 진보정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